어디서 왔어? 우즈베키스탄. 오면은 그러면 내가 왔어요. 애국 저기 본인 애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신이 실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지? 근데 말 중 저기 막 영어를 모르는데? 응? 세상에. 아이고 너무 너무 고달프다 언니. 언니가 이쪽으로 시집 왔어도 고달퍼. 또 외국 언니 전 보는 거는 처음이네 또. 그지? 네. 예. 아이고 참 너무 고달프다. 근데 신랑 놈이 어째 나쁜 놈 같아. 네. 그지? 그럼. 아이고, 그래요. 언니 네. 속을 어지간히 썩였다. 언니가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네. 네. 예? 왜 자꾸 근데 눈물 날라고 그래? 서름도 많이 받았다 그래? 눈물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받았지? 네. 지금 약도 먹어요. 뭐 포라노약 2년 넘었어요. 2년 반 됐어요. 우울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그래. 걸린 것 같아. 네. 언니가 신랑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 너무 속을 시켜서 나가서. 아 그래요? 인간 바람 불어서 나갔네. 인간 바람이 뭔지 아시죠? 네 몰라요. 사람. 아. 딴 여자 바람 나서 나갔다고. 아 남편에. 알아요? 꿈 물렀는데 지금 2년 됐어요. 같이 여자랑 살고 애기 둘이 있다고 들었어요. 애기 또 둘이 있대? 언니하고 그러면 언니했지 그러면 씨앗을 뿌리고 이 얘기들 나눠놓고 가서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사는 거야? 네. 나쁜 놈이네. 거기도 새끼를 낳고? 거기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니까 그냥 천하의 나쁜 놈이지. 애초 저기 봐 저 가려면 저기 해지를 말았어야지. 뭐 한국 사람이야? 아니요. 요즘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세상에 타지에 와갖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저가냐? 내내 그 사람도 저갈 거 아니야. 또 같은 저기끼리 만났을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에이구 그러니. 근데 언니가 그래도 돈복은 있어. 그 무슨 뜻이야? 돈복. 돈복은 무슨 뜻이야 선생님? 본인이 올해만 지나고 나면 지금 돈 때문에도 힘들거든? 언니 돈 몰라? 돈 있어. 언니 돈 지금 앞만 보고 또 언니 열심히 지금 언니 짠드린 노트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네 열심히 벌고 있어. 언니가 지금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 모르시지? 네.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아 다른 데 돈 나가는 거야? 집을 사서 옮겨가든가 아니면 회사를 이사를 하든가 언니가 딴 데로 옮겨가든가 그는 이동수가 있다고요. 아 한국에서? 네. 뭐 거기는 외국어는 들어갈 마음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들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마음은 없는데 부모님 자꾸 불러요. 가면 또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애기들 때문에. 그치. 애기들 여기서 학교 다니잖아요. 네, 보고 싶어서 자꾸 불러요. 아, 저 아들은 유학 여기서 유학 보내려고 유학 시키려고 한국에 생각 중이에요. 그럼 이 애기들은 다 어디 있어요? 거기 외국에 있어요? 네. 언니 혼자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언니 혼자만 지금 돈 벌러 나온 거네? 네. 애기들 키우려고. 애를 키우려고? 에이구, 마음이 아프다. 엄마들은 강해 자우가. 근데 언니가 팔자가 남달아요. 일부 종사 못하고 두 번 시집 가야 돼. 그리고 언니가 남자복이 없어. 쉽게 얘기면 그 말 뜻은 알죠? 남자복이 없다는 거는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언니가 벌어 먹여야 돼. 아... 남자가 돈 주는 거 갖고 못 먹고 살고 왜 그러냐? 애국 나도 지금 애국 사람이니까 지금 언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네. 저가거든. 근데 언니가 자궁에 살이 껴 있어요. 천파살이 껴 있어서 남자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기운살, 천파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한국 사람, 우리나라처럼 쉽게 얘기하면 언니가 무당기가 있다는 뜻이야. 아. 꿈꾸는 거, 이네 직감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꿈꾸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끼가 있어. 언니가 무당팔자 있다는 거야. 우리네처럼. 딴 데 여기 이렇게 보러 다니면 언니 신받으라는 소리 나와. 신을 받는 건 뭔지 아시죠? 몰라요? 네. 우리네처럼 이렇게 신을 받으라는 소리 나온다고 언니가.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받으라는 소리 나온다고. 근데 언니가 그만큼 언니가 빌고 살아야 된다고.
언니가 직감 꿈이 맞다고.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당팔자 기운살이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에서는 그 언니네 나라에서는 우드페징 나라에서는 이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네, 거기도 많이 있어요. 원래 언니 저기 봐 언니 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주 봐요? 아니 한 번 두 번 그렇게 봤어.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현찮아? 그냥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 영혼들이 많이 봐서 왔어요. 딱 맞는 거야 나오는 거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니까 딱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니 생각하고 이제 언니 마음을 내가 이러고 저거 앞을 봐주는 거고 읽어드리는 거야 쉽게 네. 얘기면. 그래서 나 제일 처음에 언니가 왔는데 고민했잖아. 외국 사람 실려서 외국 신을 불러서 점을 봐야 되나 하고서. 근데 그래도 점이 나오네. 아, 참. 언니가 그만큼 고달프단 뜻이에요. 근데 언니가 지금 외근을 타면 오래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단 뜻이에요. 9수기 때문에. 9수기 뭐야? 9수. 39이잖아. 아, 39수. 예. 그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여기저기 아프지 않냐고요. 언니가 지금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파요. 여기 이제 열심히 돈 벌고 하니까 몰라요, 아픈 적부터. 때로는 언니는 집에서 놀면 아파요. 네. 오히려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아, 월요일마다 쉬니까 조금 지금 요새 일 힘들어서 그런지 뭐가 그런지 자꾸 화나요. 화난 거 와요. 저도 모르게.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잖아. 언니가 뭔가 화가 나고 괜히 짜증이 난다 그랬죠? 네. 우리 같은 끼가 있다 그랬잖아. 언니가 기운살 무당 끼가 있어서 그런 거야. 봄이잖아. 봄, 가을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유산시킨 애기도 있고. 있죠? 네. 하야 둘이야. 딱 지금 하나냐 둘이냐가 딱 나와. 그래서 애기가 자꾸 어느 쪽에 언니 많이 서서 일하면 허리가 아파요. 밑에 쪽으로 네. 아파요. 그게 애기가 어깨를 찍어 누르고 허리를 언니를 딱 잡았어.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그 애기들 옷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빌어주는 게 낫죠. 언니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고력이 많았네. 인간 사람 고통이 많다고. 네. 사람 언니 시집 애 낳기 전에도 남자들 만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안 만났는데. 말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이렇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부딪히고 자꾸 저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언니가 남자 사주라고. 기운살이 있고 남자 사주라. 그냥 우리네 같은 사주 팔자인 거예요. 저도 남자 사주거든요. 근데 언니도 남자 사주다. 무당 팔자니까. 언니도 이렇게 빌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럼 한국에 아직에 어리 있을까요? 한국에 어리 있냐고요? 얼만큼 있을까요? 뭐 지금 잠깐 비자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비자로 나와. 그 만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있어요. 아직 있죠. 네. 몇 년 사이에요? 5년? 자에 또 영장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언니가 영장이 된다는 소리 나와. 네. 언니가 한국에 살 수 있는 게 거의 7, 8년? 7, 8년. 아 그렇게 나와. 아, 네. 또 연장하고 2년 있다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뭐 남자랑 만나고 있어요. 알아요. 남자 지금도 있어요. 알아요. 그 남자 때문에 오신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몇 살이에요? 덕후 나이 먹는데 저보다 많아요? 얼마나? 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그런 것 같아. 몇 살? 나이 몰라요.
몰라요? 띠도 아직은 몰라요? 언제, 아직 얼마나 됐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만난 한지두 얼마나? 달 두 됐어요. 달? 그럼 제가 영적으로 볼게요. 응? 언니를 좀 뭐라 할까?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좋아서 언니를 좋아하니까 만나겠죠? 근데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응? 근데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데? 카타스로 무슨 뜻이야, 성격이? 까다롭다고. 성격이 까다롭다고.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아, 이면. 남자가. 네? 언니랑 궁합이 맞나 안 맞나 그거를 좀 보러 오신 거죠? 근데 이분하고 인연은 딱 5년이에요. 그래요. 50인 남자도 있어요. 계속 만나라고 하는 거야. 살자고 같은 나라인데 그 남자한테 마음에 안 가요. 그 남자 나 살지 마셔. 언니는 남자 복이 없어. 그냥 열심히 돈만 버세요. 그냥 중간중간 연애는 괜찮아. 연애는 하고 연애는 하셔, 중간중간. 근데 언니 자체도 돈복은 있어요. 언니가 돈복은 있는데 남자복은 없어. 어떤 아빠요, 어린은? 저 어떤, 어디서 아프는 거야? 어디 아프냐고요? 어디 아프는 거야, 저? 본인이? 네. 본인이 어깨,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챙기시고, 됐었으면 언니가 좀 이렇게 좀 빌으셔야 돼, 언니도. 외국이지만 언니도 내 조상이 있잖아. 네. 그죠? 조상님한테 나몸안 아프게 해달라고 좀 빌으셔. 저잘안 믿어요. 안 믿죠? 안믿잘 저게 믿지 언니가 않아요. 고지식해서 그래. 언니가 고집 있어. 아, 그래서 언니가 고집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소 있죠? 그런 거예요. 네. 황소 고집이야, 언니가. 언니가 그리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 자존심이 세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후회지는 절대 안 해. 그리고 본인은 어차피 남자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안 믿어요, 잘. 선생님, 저 일자리 안 바꿀까요?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지금 식당에 건설비 했는데, 식당? 네, 거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거기서 안 바꿀까요? 이동수는 해주세요. 있는데, 이동수는 있어도 언니가 안 움직이면 이동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있는 데서 아닌 말로 지금 편하거든. 네, 거기서 편해요. 마음부터 언니들도 편해요. 근데 이동수는 있어요. 근데 언니가, 이동수는 있어도 언니가 안 할래? 그러면 그냥 주저앉으셔도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볼 게 있었어요. 네. 아들 여기서 유학 시키려고 했는데 올수 있어요? 아들내미 외국에 있는데 네. 나라에서 일로 온다고 죠? 네, 대학교 대학을? 유학 시키려고. 아들내미가 17살 돼지띠네요? 네. 올해 조금 운은 타요. 근데 머리는 좋네. 운은 있어요. 여기서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여기 대학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학원 가는 거야. 이게 시험 보면 여기서 올수 있어. 시험은 잘 봐야 돼. 올수 있어요. 올수 있어. 고맙습니다. 저 그럼 저 지금 만나는 남자랑 그리고 어릴부터 만나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언니가 만나는 분이 5년에서 3년. 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 거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언니도 쉽게 얘기하면 외롭잖아.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분 만나시는 거잖아. 근데 네. 돈 같은 거 달려면 절대 주지 마세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무려 지금. 탔어야 돼요. 어디다 언니는 올해 앞으로 뭐 투자가 외국에서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코인 같은 거뭐 주식 같은 투자하지 마세요. 언니는 뭘 투자를 해먹으면 다 까먹어. 그리고 누구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요. 네네. 무슨 아들한테 알죠? 네. 언니는 그래도 올해 몸만 그 아픈 것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봐 동자가 그러니까 언니가 유산시킨 아기가 있어서 몸이 아픈 거야. 다른 거는 괜찮아요. 언니가 올해 운이 들어왔거든요. 아홉순데도 운이 들어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뽑았어. 근데 운은 있는데 몸이 좀 아파.
좋은 일 생기면서도 몸이 아파. 이 애기, 그러니까 언니가 유산시킨 애기, 애기는 잘 보내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몸이 안 아프고 여기 이제 언니 여기 자손들 자식 여기 자손나비들 좀 괜찮지. 그럼 또 뭐 있어요? 응? 아, 네, 없어요. 이제 그럼, 없어요? 네. 챙겨야 돼요. 그럼 뭐 괜찮아? 우는 괜찮아? 우는 괜찮아요. 몸만 안 아프면 잘하면 돼요. 몸이 아파 조금. 조금 아파. 잠 못 자서 머리 더 아파요. 어, 약 먹어요. 그래서 잠은 못 자서. 그거는 약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아,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럼 우리나라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정신님한테 다 하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 하셔도 돼요. 그럼 몸 안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속옷을 갖고 오셔야죠. 아... 속옷을 갖다가 이렇게 적을 하셔야 돼요. 거기 선생님 아까 명함, 전화번 명함 선생님 그거 가져가서 전화 주세요. 네, 전화할게요. 그럼. 네. 그거 알려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기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맞는 거예요. 속 시원하셨어요? 맞는 거야.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거예요. 아, 답답, 저기,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